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 여러 개 주 중에서 제일 동부 지역에 있는 최초의 미국의 그 13개 주의 하나인 버지니아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는 지금 인구가 한 720만 명이고 초기에 미국을 형성한 13개 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라는 것은 이제 처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버지니아 처녀 여왕이란 뜻이며 당시에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버지니아라고 한 것 같습니다. 1570년에 처음에 스페인의 예수의 단체가 최초로 여기에 도착을 하지만은 인디언들한테 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1584년, 14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월터 롤리의 탐험대가 도착을 하지만은 숫자가 탐험대 수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결국에는 정착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에 1606년에 영국의 왕인 제임스 1세의 버지니아 회사가 보낸 식민지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제임스 타운을 건설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임스 타운을 건설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최초로 이쪽에 정착이 되겠습니다. 1606년이죠. 이때 그 버지니아 회사의 주민들을 이끈 사람이 존 스미스 선장인데 이때 이제 최초 정착하는데 식민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어려움에 처하고 스미스는 부상을 입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도 없고 해서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 제임스타운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1606년부터 이때부터 1625년까지 약 20년 동안 버지니아에는 뉴 잉글랜드 영국의 청교도 7,300명이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오자마자 이들 중에서 7,300명 중에서 6,000명이 대부분이 죽게 되겠습니다. 왜 죽었냐면은 뭐 그 겨울에 춥고 뭐 먹을 거 없고 농사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아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뭐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새로운 병균 세균에 의한 전염병 그다음에 이제 인디언들과의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왜 내 땅에 와서 니네들이 하냐 인디언과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7,300명 중에서 6,000명이나 죽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1,000명 정도가 살아서 이제 자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 기간 중에 중간인 1612년 이 제임스타운에 거주한 주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존 롤프라는 사람이 담배 재배에 성공을 하고 이 담배를 수출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돈 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겠어. 주변 사람들도 돈을 벌겠죠. 1614년에 이 존 롤프는 제임스타운의 주변에 있는 인디언 부족인 추장인 포아탄의 딸인 포카혼타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장의 딸이 영화도 나왔죠. 디즈니랜드가 만든 영화 포카혼타스. 인디언 추장의 딸이죠. 포아탄의 딸이죠.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존 롤프가 이제 머리가 똑똑하니까 담배로 해서 담배가 잘 팔리고 성공을 하지만은 인디언들이 항상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부드럽게 맺어놔야 뭐 사업도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 인디언 딸하고 결혼을 하면은 인디언들이 자신의 사업을 공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디언과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1619년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버지니아 회사의 영국의 이제 그 제임스 1세가 갖고 있는 회사죠. 버지니아 회사의 지시를 받은 총독 이쪽의 총독 행정관이죠. 조지 이어들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식민지의 하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이제 총독으로 관리를 하지만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현지인들의 입김이 거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그들과 어떤 지시도 하지만은 그들과 그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원을 만들어서 니네들 대표를 직접 뽑아라. 그 대표하고 잘 이제 몇몇 대표하고 잘 이제 구슬리면은 뭐 일이 잘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어들리 총독이 여기에다가 하원을 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1622년에 그러니까 그 존 롤프가
포카혼타스하고 결혼한 지 뭐 거의 한 8년, 10년이 지난 후에 이 포아탄 추장이 이 그 인디언 포아탄 추장이 죽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된 사람이 오페첸카노라는 사람인데 오페첸카노가 이 사람은 또 이제 포아탄하고 반대로 그 식민지 주민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을 공격을 하고 이 제임스 타운에 있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1624년 2년이 지난 후에 제임스 영국왕 제임스 1세가 버지니아를 이제 왕립 식민지로 공식적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왕이 영국 왕이 재위 기간이 1603년부터 1625년까지 거의 한 22년간 했죠. 이로부터 식민지 영국 공식 식민지로 한 게 1624년. 이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난 1632년에 이 그 제임스 1세가 죽고 그 아들인 영국 찰스 1세가 영국왕이 되죠. 이 찰스 1세가 이 버지니아를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를 친구인 볼티모어 경에게 주게 됐습니다. 야, 이건 네가 가져라. 그래서 영국 왕 찰스 1세가 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굴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굴 전쟁은 오이스터, 굴이 오이스터죠. 먹는 굴, 오이스터 워. 그래서 굴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게 왜 발발하면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 이 그 영국에서 이민 온 이 식민지 주민들하고 이제 그 같이 경계를 두고 같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하지만은 어떻든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강둑을 포함한 조개 강둑에서 이제 조개를 이제 뭐 채취를 하고 수입이 이제 짭짤한데 조개를 이거 조개 관련 소득과 관련해서 이 그 영국에서 온 식민지 주민들과 인디언 어부들 간에 어떤 그 마찰이 생기고 서로 그 소득과 관련해서 뭐 경계지에 관련해서 전쟁이 발견해서 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642년에 영국 총독인 윌리엄 버클리가 식민지 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겠습니다. 평화시대가 또 온 거죠. 싸우다가 다시 평화가 온 거죠. 초기 이민자들인 가난한 청교도들과는 달리 1642년, 1650년, 1600중반에 1600년 초에는 이제 가난한 청교들이 왔는데 5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담배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굴이라든가 조개라든가 어떤 그 뭐 농사 수입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좀 안정적으로 되면서는 50년 지난 후부터는 1642년부터는 이제 영국에 있던 그 하류층이 아닌 그 상류층의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약을 맺은 그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되면서 식민지가 조금씩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1652년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찰스 1세, 영국왕 찰스 1세가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통치를 하면서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왕이 사형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버클리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영국 총독 윌리엄 버클리도 그 식민지 주민들을 막 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국에서 상황이 안 좋고 막 뭐 공화파들이 막 왕족을 다 몰아내고 뭐 해서 그래서 이 찰스 1세의 재위 기간은 1625년부터 1649년까지 해서 뭐 거의 한 25년간 통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고 올리버 크롬웰이 이제 공화정을 이제 영국에다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고 올리버 크롬웰이 그다음에 이제 이 식민지에서도 이제 그 총독인 윌리엄 버클리가 이제 그 공포 정치 주민들 탄압을 하게 되죠. 정치적 자유가 탄압이 되고 식민지의 주민들은 그 탄압을 받으면서 왕당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왕을 지지를 하는 거죠. 공화파가 하도 탄압을 하니까. 1660년,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찰스 1세가 제거된 지 거의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다시 즉위를 합니다. 이제 공화파가 이제 또 쫓겨난 거죠. 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재위가 되면서 윌리엄 버클리를 다시 또 총독으로 재임명하게 되겠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정부에 반대를 해서 반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된 게 1776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이미 영국에다가 반대를 한 거죠.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775년에 미국 독립이 된 하루 한 해 전에 미국에서 열린 두 번째 대륙회의에서 버지니아의 주민인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1600년 초에 이민 온 7300명 중에서 6000명이 죽고 1300명이 남은 사람들 중에 뭐 한 명이 되겠죠.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 이제 미국 선조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주민인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영국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하는 것이 미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식민지가 미국의 역사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